자, 소리 들어갑니다. 대한민국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속삭임으로 인사드리네요. 박수 주십시오. 반갑습니다. 보시면 쉐이빙크림 안 쓰면 피부가 상해요.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. 이 립밤은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. 디자인도 예쁘고 휴대도 굉장히 간편하고. 아, 잠시만. 이게 또 되게 잘 발려서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모이스처라이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토닝 로션도 있고요. 네, 이렇게 언박싱을 진행해 봤습니다. 오늘의 TMI. 냉면 먹었어요. 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샤넬라면 이 넘버5 향수가 아닐까. 이 향수가 100년이 됐대요. 샤넬라면 뭔가 기억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넘버5 향수인 것 같고, 누구에게서나 이 향기가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제가 향기는 어떻게 안 되고 소리라도 한번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블루드 샤넬 All Over Spray. 넘버5는 약간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향이라면, 이 스프레이는 뭔가 향이 시원하면서 좀 남성적인 그런 향이 나요. 대한민국. 구미요? 아, 좀비가 나왔어요. 구미. 정말 화들짝 놀라서 깼었습니다. 사실 제가 데뷔하고 나서 계획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지금 마주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올해 계획도 예정돼 있는 일정들을 잘 소화하는 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. 잘 해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저를 응원하겠습니다.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재밌는 걸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공기 70? 공기 80?